판타지로 음원 차트 방송 입술고 최근에 파리 밀라노 유럽에서 글로벌 팬미팅까지 했습니다. 세계적인 그룹으로 그리고 무대 자체가 뭐 엄청나게 장엄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자 요즘에 그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했다는 것에 실감이 있는지 아직 스타라기보다는 글로벌 스타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너무 동돌하다. 그래요? 괜찮아 그냥 이게 돼요. 요즘 슈퍼스타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이제 백밴드엑스가 되고 싶습니다. 아 오늘 팬들이 한 6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아, 네. 많은 팬들이 왔습니다. 자, 팬들에게 한 번 좀 해줘요. 어떤 분이? 일단 요즘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이렇게 많이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보려고 이 자리에 있어서 정말 고맙고요. 그만큼 저희가 무대로 많이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놀아요. 그래요. 예. 오늘 안 끝났으면 좋겠지 이 무대가. 나도 그래. 자 그럼 이제 곡이 곡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이제 마지막 빅스는 오늘 하이라이트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앵콜 같은 거 됩니까? 네, 이게 이제 MC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원래 세 곡밖에 안 부르는 데 있는데 팬들이 워낙 많이 와가지고 아 진짜 갑작스러워요 되게. 아 그러니까 네. 아 그러면은 네. 좋은 취지에 네. 이런 행사니까 네. 저희가 그러면 사실 한 곡이 더 CD 있었어요. 아직 앨범을 들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형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형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두 곡이 마지막인 거예요. 두 곡이 세 곡까지만 부르기로 계약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 곡 다 부르고 나면 세 곡 다 부르고 나면 여러분들의 앵콜 소리가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마지막 한 곡을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멋진 무대 빅스와 함께합니다. 마지막 한 잔을
在拼命的应付这种忘形的环境，是我高人气温的。Oh baby, love you do.사실들려드리겠습니다네이제이게정말저희가세곡만준비해왔는데 저희가정말앵콜이거든요그러기위해서는소리가좀더커져야되지않을까 저희힘내게함성한번만질러주세요 자다이너마이트보여드리겠습니다Baby, I'm telling you so much
그래서 오늘 멋진 분들